여긴 또 뭐지? 어? 물세는 곳 아니고 공사장도 아니고. 아니 근데 왜 누구예요? 왜 여기 부틀리미시잖아요 보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펌프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니죠? 펌프 늦어야 들어가잖아요. 이쪽으로는 힘이 안 가해져서 이게 이거. 아니, 문 밖에 물이 차 있을 때 문을 열 수 있는가에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욕실님 살아남으세요. 생각해보면 고작 60cm밖에 안 찼는데 도저히 안 열리는 거예요. 열릴 것 같은데. 진짜 진짜 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이건 안 되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네. 見てると やっぱ 男性でも 40cm 開けれる方が少ないですね。 はい。 女性だと 30cm 開けられない方も多いです。 はい。 우리나라도 저지대 침수 고래 되게 많았죠. 그렇죠. 왜 문을 못 여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저 정도 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열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굉장히 있잖아요. 경황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보면은 장치가 뭐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60cm짜리 물인데 겨우 이 정도에 그렇죠. 딱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냥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물이 차 있어도 문이 안 열리는구나.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보면 수압이요.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65kg, 100kg, 140kg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10cm 올라갈 때마다 압력은 네. 훨씬 높아지니까. 60cm가 저렇다면 70cm라는 건 거의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이걸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그냥 무릎 정도 높인데. 네, 맞습니다. 近年やっぱり風水害というのがとても多く発生しているので、やっぱり映像やこの見ただけでは分かりづらいので、実際にこの水を張っている状態で体験して難しさを感じていただく。はい。